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마트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제품을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바로 핸드폰 카본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고 왔고요.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이야, 오, 디자인이 이쁘죠? 투알텍에서 나온 리얼 카본 케이스고요. 독일에서 정식 수입되어서 100% 카본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카본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카본 룩스, 카본 스킨이 아니라 진짜 카본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카본은 매우 가볍고 잡아당기는 힘, 인장 강력과 강성도가 높고 고온에 대한 내성과 열팽창이 적어 경량이 중요한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스포츠카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 카본 디자인의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 때문에 비싼 자동차들의 내장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케이스의 구성품은 본체 한 개, 설치할 때 필요한 마운팅 에이드라고 부르는 종이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장착 방법과 분리 방법이 적혀 있고요. 제가 지금 개봉한 제품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인데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S펜을 장착 해제한 다음에 인스톨 해달라고 하네요. 이 케이스의 특징은 각이 지지 않게 모두 굴곡 성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 가공되어서 100% 핏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마감 자체의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보시면 아래 구멍을 봐도 그렇고 왼쪽 버튼 구멍을 봐도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이 카메라 부분도 잘 되어 있고 핸드폰 케이스만 봤을 때에도 마감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한번 실제로 장착시켜 볼까요? 자, 장착시킬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라서 S펜을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먼저 볼륨 버튼을 유격 없이 케이스에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원 버튼과 케이스 사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른쪽에 넣어봅시다. 자, 끼워주고 딱 소리가 나도록 스마트폰을 눌러줍시다. 그런 다음에 하단부를 밑으로 밀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중간부터 눌러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성입니다. 딱 빼면 아! 딱 이렇게 끼웠죠.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시킨 다음에 S펜을 다시 넣어주면은 S펜을 정상적으로 달부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끼워보니까 더 이쁘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립감 때문이에요. 그립을 했을 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이 리얼 카본 케이스는 두께가 약 0.4mm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생폰 느낌 그대로를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의 특징상 매우 가볍기 때문에 거의 무게감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폰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볍고 그립감이 좋죠. 여보세요? 자, 갤럭시는 이렇게 끼워지고요. 아이폰을 끼우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가 방금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카메라도 보시면은 정말 딱 맞게 핏되어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부분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여기도 막 먼지 끼고 좀 보기 흉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게 카메라보다 약간 높게 카본 케이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되어야 카메라의 스크래치가 덜 나게 되죠. 그리고 케이스의 질감은 부드럽습니다. 이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 이걸. 아씨 말로 설명 안 되네. 이게 진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는 쌀을 보관할 때 포대를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약간 집을 정말 잘 짜서 만든 느낌이에요. 만져보시면 좀 부드러운데 그런 질감이 다 느껴집니다. 뭐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장점은 만약에 스크래치 난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은 사라집니다. 신기한데? 뭐 다른 케이스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막 기스 나면은 막 그거 그대로 써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스 나더라도 바로 이렇게 치우면은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케이스를 해체할 때는 노트 시리즈니까 이 제품은 S펜을 먼저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하나씩 벗겨줍니다. 한쪽을 벗긴 다음에 다른 한쪽을 벗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끝나죠. 케이스를 장착할 때보다는 훨씬 쉽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품만의 특이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치대입니다. 에? 왜 거치대가 특이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치대는 탁상용 그리고 차량용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와 거치대에 장착시킬 수 있는 마그네틱 케이스를 따로 판매를 합니다. 거치대에 장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와 무게와 얇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독일 현지에서 특허받은 금속이 아주 얇게
동그란 모양으로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나 얇기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반 제품에는 마그네틱 표시가 없지만 마그네틱 제품에는 표시가 따로 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자석형 거치대를 쓰면은 막 케이스 튀어나오게 이만한 철판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는 미관상의 차이 없이 똑같이 거치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상용 덕도 잘 떨어지지 않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물론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죠. 굿.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죠.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꽤 나갑니다. 이게 얼마죠 이게? 12만원, 13만원? 비싸죠. 케이스치고는 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왜 비싼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에서 정식 수입된 100% 리얼 카본이라 그렇고요. 만약 저렴한 카본이나 합성 카본을 사용하면 전파 방해나 전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카본 케이스지만 얇기가 0.3mm밖에 안 돼서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하죠. 2층에서 떨어뜨리거나 막 1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막 던지고 이러면은 케이스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일반 케이스와 똑같아요. 피디님 한번 던져보세요. 네. 이런 거 막 던지고. 어? 이렇게 충격 흡수는 일반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 케이스를 사서 장착시키다가 제가 설명서를 안 보고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진 거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장착시켜달라 하시면서 저에게 새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CS팀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설명서를 꼭 읽고 이대로 장착시켰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투알텍 리얼 카본 케이스 리뷰였고요. 카본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가볍고 그립감이 좋은 케이스를 사시는 분, 그리고 내 차에 딱 맞는 거치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케이스가 비싸요. 비싼 건 맞는데 저는 카본 디자인도 워낙 좋아하고 차에 거치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를 한번 사서 오래 쓸 거면은 이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끝!